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올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일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흑암과 멸시를 받던 땅이 빛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한나귀가 태어났으니 그가 평강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억압받는 곳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억압과 멸시받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BC 739년부터 860년 총 60년여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네 명의 왕들이 있었었는데, 우시아 왕이라든지 요담이라든지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네 왕을 거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20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땅 구석구석, 그리고 가정, 나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흑암과 같이 멸시를 받고 억압받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로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터치는요,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것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웠다, 밝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도 계십니까? 안 그러면은, 혹은 앞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을 당했을 때에 지레 겁을 먹고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께서 영원한 빛으로 오늘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분의 삶에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슬픔이 물러가게 되고 영원한 빛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밝은 불을 켜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 모니터가 비치는 그빛 아래에서 종이 몇 장을 가지고서 설교문을 적어내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키보드를 스페이스를나 뭐 ES를 뚝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니터가 불이 촥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10분마다 자꾸 모니터가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꺼지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클릭해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꾸려면 컴퓨터의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전원 및 절정을 재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건 아니지만 컴퓨터를 새 걸로 구입했을 때에 인스톨을 시키면 컴퓨터 자체가 OS를 자동으로 깔아주거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임의로 설정해 주지 않는 이상 컴퓨터는 이미 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마다 한 번씩 모니터 절전한다고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좀 귀찮아도 설정으로 들어가서 모니터 켜는 것을 10분이 아니라 1시 혹은 뭐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모니터에 그 10분 찰나의 그 빛 아래에서 그 빛을 가지고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재하는 것이 들어가요. 나를 발견하게 하고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빛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빛 아래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근데 모니터가 꺼지는 즉시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에 켜져 있는 이 빛보다도 아니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빛으로 우리 곁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빛을 비춰주는 이상 우리의 존재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 빛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발견하게 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책 세 번째 시리즈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가 되고 아무리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살아도 다시 광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었어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또 다른 70년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벨론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더라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유혹을 끊고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의 결승점은 아닙니다. 그 결승점을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진정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가며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면은 지금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가나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인정해 주시더라 말이죠. 내가 살아도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희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흑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스불론과 납달리로부터 멸시를 받고 말이죠. 이 거룩한 땅이 왜 그 땅으로서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거냐 말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며 살고요. 늘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점점 두렵게 하는지 말이죠. 점점 더 나를 절망 속으로 끄집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끼셨다면 그는 지금 그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혹은 일의 노예? 물론 돈과 사람과 일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 맨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걷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터치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올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 놓여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채찍이 무엇입니까?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멍에가 무엇이고 채찍이 무엇이고 막대기가 무엇이냐 말이죠. 지금 내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과 흑암과 멸시하는 것들로부터 반드시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유혹에 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며 의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강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약한 자들은요 열매 맺기가 정말 어렵다 못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니까 이 일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도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관여해야 되고 자기가 다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이죠. 그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더라 말이죠. 지금은 약해 보이고 한 아기처럼 너무나도 미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요.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니라 말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은 사람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만 살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아내가 자기 일터에서 수도가 얼어붙었다고 저한테 전화를 온 겁니다. 아내는 항상 그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못하고 막 당황하고 막 이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내가 뭐 오면은 뭐 해줄 줄 알고 그리고는 저를 일단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듣는 말은 뭐냐? 당신은 뭘 할 줄 아는 게 없나? 그러면서도 전에 불러내요. 사실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없는데 아내는 자꾸 뭔 일만 있으면 내게 먼저 전화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슈퍼맨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아 내가 마치 나서면은 모든 거가 해결될 줄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곁에 있어주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같이 찾아주는 것 빼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를 한번 다시 목회에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성도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목사,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사,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에 우울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가서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별별 이름은 없는 목사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목사. 저에게 슈퍼맨을 기대하신다면 저는 착각에 빠져 살 거예요. 제가 혹여 여러분들에게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란다. 6,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아기지만은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될 아기는 메시아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치 권한을 받으시고 정사를 어깨에 메셨다. 통치 권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통치권은 모든 것들에게 포함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통치권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묘하다. 또 기이하다 이런 말이지만은 조금 더 깊은 말이죠. 경이롭다. 사람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도대체 상상 이상으로 기이하고 묘하다, 경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사라,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라, 지혜자라는 뜻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흑암에 물리고
내가 많은 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속에서 내게 찾아와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모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나의 곁에서 아버지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존해 나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억압받고 군림당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왕들은 오히려 억압을 주고 군림을 하지만은 이 태어나실 한 아기는요 오히려 그 군림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 평강과 그 정사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족에서 나셔서 그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평화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보존하실 수 있는 분,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보존하실 수 있는 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 말이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바울도요. 아무리 그렇게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더라면은요 아브라함이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음도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성탄절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전혀 없어 절망과 슬픔과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흑암에 눌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에 사건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믿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해 나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흑암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에 흑암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며 보존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과 멸시에서 새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올립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 밝혀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의 지구촌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빛과 평강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